Hi guys, I'm back.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단어인데 그것의 접두어, 접미어를 조금만 살펴보면 더 어휘를 많이 확장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ect입니다. Respect. 다들 잘 아시죠? Respect. 존경. 존경하다 그런 뜻이죠. 이게 접두어가 RE예요. RE. 그래서 접두어 RE는 back. again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 그런 뜻이요. 그리고 spect 한번 보다 spect. spect 약간 살펴보면 inspect 하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spectacular 하면 볼거리가 많은 정말 장관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spect는 참 많은 곳에서 쓰고 있어요. 꼭 spect 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보면 respect 존경하다인데 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존경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형용사형이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요.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ive 의미가 다 틀려요. respectable 뒤에 able이나 ible가 붙으면 가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respectful 뒤에 풀이 붙냐 그러면 많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spectful 하면 존경심이 가득하네요.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의 행실이 참 바른 겸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존경심이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써요? 예의 바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respective 근데 respective는 각각의 그런 뜻이에요. if가 붙냐 그러면 그것은 경향, 성향을 나타내거든요. 나중에 접미어 같은 것도 조금씩 살펴보겠지만 접두어, 접미어, 그리고 어근을 잘 살펴보면 많은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See you guys! 빠샤!